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고 마음먹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져서 나를 자유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 더욱 큰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 이 뜻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나 뭐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육적인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는 거, 그것이 아니다. 그건 어린아이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여 돈 주십시오. 그래서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남들에게 보라는 듯이 번듯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에 입문을 했습니다만, 말씀을 공부하면 서서히 그 생각을 지워가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게. 예? 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복을 구한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자,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사용한다고요? 이거 머리를 사용한다 이거예요. 감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머리를 잘 생각한다. 그죠? 따져본다.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천번 만번이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 참으로 연단 있는 지식은 체험과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이 뜻입니다. 체험과 실천을 통해. 실천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내가 내 아내에 이게 용서하고 져주고 인내하고, 그렇죠? 왜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뭡니까?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 마음속에 무슨 씨를 뿌렸다고요? 성령의 열매의 씨를 뿌렸다 이 말입니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게 십자가 지는 법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6장 1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음 행실을 회개함과, 이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히 회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정도의 신앙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는, 완전한 데 나가래요. 완전한 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놓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일이 우리 신자들에게 유일한 체험이냐? 아니다. 이게 그거 없어도 괜찮다 이 뜻입니다.